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KT OLED TV 131번이 드림웍스 공식 채널로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1번을 틀면 24시간 내내 쿵푸팬더, 슈렉, 드래곤 길들이기 등등등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방영이 된다고 해요. 완전 짱이죠. 자, 그래서 허팝도 틀어보니까 슈렉도 있더라고요. 슈렉. 그래서 오늘은 허팝이 슈렉 얼굴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막 촬영을 막 이렇게 얼굴을 바르고 막 색칠하고 그러면 허팝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고 신기하고 재밌게 엄청 큰 슈렉 피부에 알맞는 초록색 거대 풍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풍선에 허팝이 눈, 코, 입을 그리고 청 테이프로 만든 슈렉 눈, 아, 눈이 아니고 슈렉 뭐지 이거? 이거 뭐지? 귀. 어? 귀가 왜 이마에 달렸지? 어쨌든 귀가 여기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슈렉 귀를 달아볼게요. 먼저 슈렉 눈을 그려줄게요. 슈렉 눈은 엄청 크니까 뭐야 그 눈? 야. 이렇게 허팝이 풍선에 슈렉 얼굴을 그렸는데요. 이제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슈렉 얼굴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여러분들 풍선을 크게 부니까 그림 그렸던 게 안 보여요. 다시 마저 그려줄게요. 여러분들 이게 아마도 슈렉 얼굴이 안 나오고 괴물이 나올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슈렉 얼굴인데요. 슈렉 얼굴에 이제 슈렉 귀를 붙여줄게요. 오, 귀 보여요? 얼굴이 너무 커서 귀가 거의 안 보일 것 같은데. 됐다. 자, 다시 허팝이 슈렉으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됐어. 여러분들 저 슈렉 같아요? 아닌가? 슈렉 같아 보이잖아요. 아, 걸렸다. 어떡해. 아, 걸렸다. 이럴수가. 여러분들 슈렉 같지 않아요? 아닌가? 여러분들 슈렉 같지, 여러분들 슈렉 같지 않아요? 슈렉? 여러분들 이거 슈렉이야, 슈렉! 슈렉이야! 여러분들 이거 슈렉이에요, 슈렉! 슈렉 같지 않아요? 슈렉 기도 있어, 기도! 머리 아파! 왔다! 그리고 밑에 드림웍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요. 밑에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네. 상품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2인 티켓 아니면 KT OLED TV이신 분은 네. VIP TV 포인트 카드 두 개 중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0분을 뽑아요. 30분.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 슈렉 얼굴 입에서 허팝 손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얘가 내 잡아먹었나봐. 어떡해. 우와. 됐어! 슈렉! 우와! 으아!